안녕하세요. 김기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선 전기의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조선 전기의 문화를 하면 굉장히 주체적이고 과학적인 학문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선 전기 문화의 특징을 보자면요. 일단 민족적이고 또 실용적인 학문들이 중심이 되는 학문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나라가 이제 건국이 된 그 상황에서 민생을 안정시키고 나라를 강하게 하는 부국강병을 위해서 과학기술이라든지 여러가지 실용적인 학문을 중시하는 시대였습니다. 주로 관악파에 해당하는 홍구파가 이 살인파에 비해서 이 신진사대부의 주류를 형성하게 되면서 주로 이제 15세기에 해당하는 그 시기에는 성리학 이외에 그 학문하고 또 그 다음에 사상 같은 것들이 많이 포용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자주적이고 이제 민주적인 그런 민족문화를 이제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특히 이제 이때 과학기술과 실용적인 학문이 많이 발달하게 되면서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종대에는 장영실과 같은 이 천민 출신이었지만 이렇게 등용이 돼서 여러 가지 과학기술들을 많이 발명을 했었잖아요. 자, 이런 거를 통해서 봤을 때 이제 전반적으로 조선 전기의 이 문화적인 풍토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모습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그 문화적인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꼽히는 게 바로 한글 창제죠. 자, 먼저 한글 창제를 한번 보자면 이 한글을 창제하게 된 일단 그 원인부터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의 이제 한문을 그대로 받아서 차용했었다 보니까 말로 하는 이 말은 중국하고 다른데 글은 중국과 똑같은 이 한문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자, 이 한문은 이제 말과 글이 다르기 때문에 이 한문은 지배층이 위주로 해서 이제 주로 사용을 했던 문자가 되는 거고요. 주로 피해 지배층에 해당하는 이런 일반적인 이제 다수의 백성들은 문자를 사용하기 굉장히 어려웠겠죠. 너무 어려웠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많이 지나가면서 이제 사극이라든지 이런 것에 많이 비춰지는 모습은 나라에서 이제 국가에서 방을 붙이는 경우에 이제 백성들은 그 방에 있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지나가는 양반들이나 이제 글을 아는 선비들을 불러 세워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이제 많이 묘사가 되기도 하죠. 자,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한글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이 문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 이제 이야기를 했듯이 이 지배층과 피지배층, 자, 이들은 글로서는 의사소통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쉬운 글자를 편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하고 글이 불일치함으로써 불편함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인식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게 됐고요. 또 피지배층이 도덕적으로 이제 피지배층을 교화하기 위해서 지배층이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양반 중심의 사회 기관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도 합니다. 주로 이 한글 같은 경우에는 집현전 이제 학자들과 그 다음에 세종대왕이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주로 이 문자와 의문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대체로 봤을 때 이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그 과정에는 바로 세종대왕의 아들이었던 문종이 있었습니다. 자, 이 문종과 이제 여러 가지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이제 만들어낸 산물이 바로 이제 한글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한글, 이 훈민정음은요, 주로 이제 우리 한자 발음을 우리의 현실에 맞게 이제 바로잡은 그런 이제 문서로서요, 편찬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주체적인 관점을 많이 보이게 되는 이제 홍모 전운운해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문으로 쓴 중요 서적들을 이제 한글로 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주로 중요한 그런 문서가 있어요. 주로 병서라든지 아니면 농서라든지, 특히 병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많은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흔히 아는 한문으로 쓰는 것보다는 우리만이 알 수 있는 우리만의 문자로 병서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좀 다른 데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하게 되는 이제 중요한 부실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밖에도요, 농사직설과 같은 농서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뭐 우리 조선왕조 개창을 찬양하는 노래로 알려져 있죠. 용비어청가라든지. 자, 이렇게 왕조 위엄을 알리거나 이렇게 백성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한글을 많이 사용했죠. 자, 일반 백성들에게 이제 국가 시책을 알리는데도요, 이제 한글을 사용해서 이제 더 이상 문자를 몰라서 물어보지 않아도 이제
되는 그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자, 또한 이제 훈민정음 시험은 이제 특히 행정실무에 이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서리를 채용하는 시험 때도 이 훈민정음 시험을 따로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 훈민정음을 널리 쓰이도록 이제 국가에서 의도한 정책이겠죠. 자, 이렇게 됨으로써 시가나 산문 이런 문화창작에 훈민정음 이용이 하게 되고요. 평민이나 부녀자 또한 이런 문자를 사용해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글을 짓는다든지 글을 읽는다든지 서로 문자로 소통하는 그런 기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좋은 문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이 한글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배층이 제대로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지배층이라고 하는 그 부류를 이제 공통적으로 묶어주는 것이 바로 어려운 한문을 쓰고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한글은 아무나 쓸 수 있는 시험 문자이기 때문에 이제 양반의 권위에 조금 떨어진다고, 위신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배층인 양반들은 여전히 한문을 고집했습니다. 자, 이거에 따라서 이제 한글 같은 경우에는요, 한문을 보조하는 그런 기능에 그치고 말았고요. 주로 궁중에서 비빈이나 뭐 양반집의 부녀자들 아니면 평민들이 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이런 활용의 한계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러게 되면 일단 그래도 한글 창제는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한글 창제의 의의를 살펴보자면요, 일단 일반 백성들이 문자 생활을 향유하게 되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의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를 바탕으로 민족문화 발전을 이제 보존하고 이제 우리 문화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 말과 글, 이제 우리만의 글이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만의 무언가 창조를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한글은요, 지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특히 기록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는데, 후대까지 사용하는 이제 질적으로 아주 우수한 문자로 이제 세계 사람들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 이제 역사서와 지리서도 이제 많이 편찬이 되게 되는데요. 먼저 역사서를 편찬하는 목적도 마찬가지로 건국 초기에는 이제 고려라는 나라가 멸망을 하고 조선이라는 왕조가 생겨나게 됐죠. 이 왕조에 대해서 전통성을 확보하기 위함이 가장 컸습니다. 자, 그래서 성장적인 이런 통치 규범을 정착시키면서 이제 건국 초기에는 이렇게 역사서를 이제 편찬을 했고요. 또 15세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서 편찬을 약간 그 훈국파들, 즉 관악파의 입장에서 정리했던 자주적인 성격, 그래서 당군 이 조선을 더 강조를 하고요. 또 관찬사료가 대부분인데, 일단 고대사를 정리하면서 우리만의 주체성을 조금 더 강조한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16세기에 이르러서는 이제 사림이 등장하게 되는 시기죠. 그래서 이제 사림의 정치로서 그 문화의식을 반영을 하게 되는데, 주로 중국이 중심이 되고 우리가 그 밑에서 중국을 떠받들고 있는 조나주의와 또 왕도주의적인 그런 성격이 반영되어 있는 사서들이 많이 편찬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기자조선을 강조하게 돼요. 자, 이 기자조선을 우리가 주로 강조를 하게 되면 중국에서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로 건너오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주체적으로 한 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당문조선을 강조하는 부분은 15세기에 있는 주로 주체성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나오고요. 16세기에서는 이제 조나주의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기자조선을 강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실록 편찬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바로 조선왕조실록일 거예요. 자, 이 조선왕조실록은요, 태종실록 때부터 이제 철종 때까지 25대 임금의 실록을 편찬해 놓은 것인데요. 먼저 이때 이 조선왕조실록을 편찬하기 위해서는 사초라고 하는 초안이 필요해요. 자, 이 사초는요, 전임 사관들이 이제 왕을 이제 아련하고 들어가서 이제 모든 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을 하게 되는 건데요. 뭐 조참, 경연, 상참, 중심회의 같은 거에 참여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보고 듣고 했던 것들을 사초에다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사초는요, 왕하고 신하가 이제 정치를 돌보는 그 가운데 이제 사관이 들어가서 그거를 보고 느낀 대로 기록을 하게 되는 건데요. 거짓 없이 이렇게 숨김 없이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이 그 사관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이제 뭐 왕이라든지 신하들이 관여를 할 수가 없는 신성한 영역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일기식으로 평년치식으로 이제 쓰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이 사초를 쓰는 데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주로 왕이 죽은 다음에 작성을 하게 되는데, 원래는 원칙적으로 왕이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딱 한 명 본 사람 있죠? 바로 연산군입니다. 원래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그 왕은 사초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래 볼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이었죠. 자, 편찬 과정을 한번 볼게요. 먼저 초초, 중초, 정초라고 해서 몇 번에 이제 그 많은 사초들을 하루에 한 장씩 이제 사관이 몇 장씩 쓰게 되는데, 그 당직 사관이 썼던 그 사초가 모두 다 이렇게 그 실록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일단은 그 사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뽑아서 기록을 하고, 그 기록을 하고 남은 사초는요, 태우거나 훼손하면 안 돼요. 왕에게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써놓은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물에 씻으면 씻겨지거든요. 그걸 이제 물에 씻어서 이렇게 폐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로 편찬 시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그 당시에 살아있던 그 왕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왕 때부터 집필을 시작해서 이제 춘추관을 중심으로 한 실록청이 이제 설치가 돼 있을 때, 그 개인이 보관했던 이제 이 사초들을 다 수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편찬을 완성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조선 왕조 실록이 되는 것이죠. 자, 일단 이 조선 왕조 실록은 편찬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관하고 이거를 이제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실록들을 보관하는 사고들이 있는데, 세종대왕 때부터 이제 4대 사고를 만들었어요. 이제 춘추관에 하나 보관하고, 이제 충주, 전주, 이제 성주, 이렇게 4개의 사고를 만들어서 이제 보관을 하게 되는데, 인진을 한 이후에는 이제 좀 더 깊숙한 곳으로 이제 보관하는 곳을 옮기게 되죠. 자, 먼저 이제 만인산에 있는 사고, 정족산, 적상산, 오대산, 태백산, 이렇게 이 사고가 이제 산으로 이제 보관을 이제 옮기게 되죠. 인진을 한 이후에요. 자, 이 이후에 실록이 개정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개정되는 실록에 한해서는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먼저 이제 선조하고 경종 때 수정실록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사실에 대해서 잘못 기재가 되고, 그 다음에 잘잘못에 대해서 잘못 써있는 거에 대해서 고치는 것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물론 개정의 범위는 그렇게 넓진 않았는데요. 그러더라도 일단 개정이 됨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은 변화가 있었겠죠. 자, 개수실록은 현종 때 한번 또 실록이 일어난 건데요. 원실록을 전면 부인하고 새롭게 편찬된 이 실록이 바로 개수실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궐정호실록은요, 가장 이 그 잘못된 거나 가장 이런 것들을 적게 수정한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문자라든지 아니면 이 가사 같은 것들이 빠진 것들, 이런 것들을 보고 채워넣는 그런 정도만 이렇게 수정이 가해진 게 바로 보궐정호실록인데, 숙종 때 이렇게 실록이 보정되었습니다. 자, 이런 이 의의는요, 이 조선왕조실록이 편찬된 의의를 보자면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또는 이런 천재지변 등의 다양한 자료를 다방면하게 수록해서 종합사료적으로서 가치가 굉장히 높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네스코 이제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고려사와 고려사 절효가 되겠는데요. 먼저 고려사 같은 경우에는 정도전이 조선왕조 건국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서 썼던 건데, 주로 기존체로서 군주의 입장에서 썼던 것으로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군주 입장에서 불합리하게 써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삭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고려사 조료 같은 경우에는요, 문종 때 김종서에 의해서 강행이 됐는데요. 이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 기록을 하게 됐을 때 주로 이제 신하 입장에서 쓰였다고 그래요. 자, 이거는요, 평년치 입장에서 이제 보급용으로 썼던 건데, 주로 이제 뭐 유교적인 이런 유교성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자, 이런 고려사하고 고려사 조료에 이제 우리가 공통점을 보자면요, 일단은 기층 문화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이제 확대하는 거와 그 다음에 왕도 정치와 폐도 정치, 자, 이것이 서로 공존을 한다는 점, 그리고 또 이제 사대부적인 명분론을 이제 내포하고 있고요. 조선에 대해서 이제 고려의 이제 왕조가 망했잖아요. 그 고려 왕조에 대해서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었고, 조선 왕조가 이렇게 세워질 수밖에 없었다는 필연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둘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이제 동국사략이라고 있는데, 이제 권군이 쓴 건데요. 당군조선 때부터 이제 삼국시대,
지금까지 역사를 펼쳐내 놓은 것인데 편년체로 쓰여진 것입니다. 주로 이제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 이제 삼국시대에 대한 역사가 가장 이제 그 남겨져 있는 그 역사책 중에 가장 오래된 책이 바로 삼국사기하고 그 다음으로 오래된 책이 삼국유사죠. 자, 이걸 추격해서 이제 그 편년체를 연대순으로 이렇게 기술을 한 부분인데요. 주로 이제 신화라든지 믿을 수 없는 이런 이 이야기들은 주로 이제 삭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를 비판하고 삼강의 유교적인 이런 합리성을 강조한 책입니다. 특히 이 동국철학에서 중요한 거는요, 기자조선, 그러니까 마한, 신라, 요 계통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데, 마한에서 백제가 나온 거, 그 다음에 변한에서 우리는 가야가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변한은 고구려가 이제 변한 지방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한은 신라로 계승했다고 인식을 하는 이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16세기 상고사 체계에 영향을 크게 주었습니다. 자, 동국통감은요, 성종 때 쓰여진 이 책인데요. 주로 사리파, 문구파가 공동으로 이제 저술을 했었어요. 자, 일단은 목적은 자주적인 입장에서 이 고대의 역사를 새롭게 정리를 해서 이 동국통감이라는 이 통사의 책을 이제 착수하게 된 건데, 단군조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고려 말까지 우리 역사를 편년체로 이제 통체적으로 이제 서술한 통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15세기에는 관찬 위주로 이제 넘어갔다고 한다면요, 16세기에는 이제 사서들이 이제 나왔을 때 이제 사찬으로 많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동국사약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주자의 강목법을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 강목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통성이 있는 것 또는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용어상으로 다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서 이제 전통성이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루는 등 해서 그 비중들을 다르게 해서 서술한 부분이 바로 강목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유교적인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재구성이 되고 독자적인 기준에 의해서 약간 절의적인 인물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박세모가 지었던 동몽성습. 자, 이거는 이제 기자 중심의 중국에 이제 우리가 소속되어 있다는 약간 사림의 사관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소중한 의식을 많이 담고 있고요. 어린이가 역사를 처음 공부할 때 그 사용했던 그 역사책이 바로 동몽성습이었습니다. 앞부분은 삼당 오륜에 대해서 기본적인 윤리를 소개하고요. 뒷부분은 중국사와 한국사와 같은 이런 기본 줄기들을 간략하게 저술한 것이 특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제 음주 동국사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사건의 이제 중심적인 이유지에다가 표제를 달아서 고유 명사에다 음과 주를 달아서 한 체제를 가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제도, 외교항쟁, 민족적인 흥망성쇠를 많이 강조를 하였습니다. 자, 이 밖에 이제 15세기와 16세기의 여러 가지 이제 사서들을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교재에 보이면 이제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사서의 편찬 과정이 나와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조선 후기까지 공부한 다음에 여기로 다시 와서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리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리서는 말 그대로 지도 또는 이제 그 지리에 해당한 여러 가지 향토적인 이 내용들을 이제 표시해 놓은 것을 우리는 지리서라고 이야기하죠. 자, 지리서는요, 마찬가지로 15세기부터 특징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세기는 이제 건국을 한 초창기이기 때문에 행정이나 군사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중앙 집권을 위해서 만든 목적이 강한데요. 특히 혼일감리 역대 국도 지도라는 지도가 있습니다. 자, 그 지도는 여기 지금 보이는 이 지도인데요. 주로 이제 보면 이렇게 뭐 중국, 아시아 쪽 있고요. 또 우리나라 있고요. 또 여기 유럽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메리카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아메리카라고 하는 부분이 빠져 있고요. 또 오세아니아주도 여기 나타나 있지가 않죠. 대체적으로 이제 현재 존재하는 동양 최고 오래된 이 세계 지도로서 이제 중국을 굉장히 많이 크게 과장되게 표시를 했고요. 조선 또한 매우 크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만든 세계 지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좀 크게 그려져 있다고 인정을 할 수 있겠지만 그에 비해서도 너무 크게 그려져 있어요. 커도 너무 크죠. 자, 그래서 이 지도를 통해서도, 이 혼일감리 역대 국도 지도를 통해서도 소중화적인 이런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 밖에 이제 팔도 지도라고 해서 이제 호네일건리 역대국도 지도를 바탕으로 이제 만들어진 지도가 있고요. 팔도도라고 해서 전국 지도도 만들어지게 되죠. 자, 16세기에는요, 이제 조선 방역 지도라고 해서 국내에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지도로서 이제 팔도도를 창조해서 이제 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각각 전국 주연의 명칭을 팔도별로 해서 딱 나눠서 색깔별로 보기 좋게 표시가 되어 있는 지도가 바로 이 조선 방역 지도입니다. 또 이제 지리지로 보자면요. 일단 이 우리가 신증 동공여지순남을 주로 잘 봐야 되는데요. 이제 사림이 개천했던 것으로 국토를 압록강 이남, 지금 현재 우리 그 압록강 이남으로 한정을 시켜놓은 그게 특징이 되겠고요. 동공여지순남은 이제 15세기 때 편찬이 된 건데 이제 조선을 만리의 나라로 표시를 하고 만주를 수복하지 못한 미수복지구로 표시를 했다는 점. 자, 이 두 가지 지리서는 조선 전기에 있는 지리서로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요. 자, 교육제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교육제도는요, 우리가 고려시대랑 조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육제도와 그 다음 과거제도, 관리등용제도가 서로 연결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이 연관성에 따라서 고려시대랑 조금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조선 교육의 특징을 보자면 9년제도가 이제 보편적으로 시행이 됐잖아요. 자, 팔도 밑에 부목 9년으로 형성이 되고 그 밑에 멸리통. 자, 이렇게 이원적인 통치체제가 시행되게 되면서 지역 간의 정치적인 차별이 조금은 축소가 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양반 자제를 대상으로 교육이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관리를 양성하기 위한 과거를 보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이 교육제도의 특징이 되겠죠. 하지만 이제 과거 제도하고 학교 제도가 원활하게 이론적으로 이제 연결돼서 운영되지는 못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자감을 중심으로 해서 자파까지 다 가르쳤죠. 자, 이때는 사학이었던 최충의 문헌공동. 물론 이 사학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국자감이 뒤지지 않기 위해서 지능책들을 여러 가지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이제 장학금을 알고 있는 양형고, 그 다음에 7가지 재능을 만들어주겠다는 7재, 이렇게 관악지능책이 나올 정도로 이제 국가 중심의 이 교육제도가 주로 운영되어 있는 고려시대하고는 조금 다르게 조선시대에는 사지도 융성이 되겠죠. 특히 이제 우리가 서원이라고 알고 있는 사림의 양성기관인 이 서원이 대체적으로 많이 양성이 되게 됨에 따라서 서원에서 이렇게 각각 파벌이 많이 형성되기도 하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조선시대에는 이제 여러 가지 국가에서 만드는 이런 학교보다는 사학이 조금 더 융성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학이 융성했다는 것은요, 주로 이제 과거제도하고 학교제도가 그렇게 연결이 일직선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기도 하죠. 또한 이제 과거 준비를 위해서는요, 주로 과거 시험이 이제 사서, 오경, 이런 것 같은 유교 경전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쪽으로 좀 더 치중이 되고요. 또 고려시대에 비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과거와 학교제도의 연결성이 조금 미흡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육제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초등교육제도로서는요, 우리가 서당, 을 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서당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이제 유력적으로 이제 글을 좀 아신다는 뭐 그런 분들을 뭐 생원이라든지 진사라든지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국가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을 하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온 이런 양반들을 훈사님으로, 훈장님으로 모시게 되는 거죠. 자, 이 훈장님은요, 국가에서 파견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마을 자체 내에서 모셔가지고 와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게 바로 서당이죠.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제 뭐 과외 선생님을 모신다든지 이런 양반 자제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자, 이건 초급 교육 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동서남북에 각각 도성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에는 이제 사부학당, 그 다음에 지방에는 향교라고 하는 학교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이 학당과 향교를 봤을 때 중등교육기관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 학당에 비해서 향교는 학술기관하고 제사기관이랑 같이 하긴 하는데 이제 제사기능으로 나중에 많이 치우쳐버리는 경향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향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갈까요? 자, 향교는 교육을 시킨다는 교육의 입장보다 교화의 입장이 조금 더 초점을 두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이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이제 좋은 방법으로 향교에 들어가긴 해요. 자, 향교에 들어간 사람은 군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역을 하기 싫어서 향교에 입학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 초창기부터 계속 그랬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제 향교를 들어가서 자기의 신분을 상승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이제 가진 사람들이 이제 성적을 굉장히 잘 받겠죠. 그 성적 우수자에게는요, 생원이나 진사시와 같은 이런 생진과를, 소과를 그냥 통과시켜주는 이런 이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바로 향교였죠. 자, 이 향교 내에는요, 주로 이제 양반 자격을 보증받는 그런 문서로서 줄 수 있는 상액과요, 그 다음에 중하액, 조금 더 떨어지는 그쪽이겠죠? 중하액은 이제 교생 안에 수록된 사람으로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고등교육 기관으로 보자면 우리가 성균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균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주자학, 즉 성리학을 이제 보급하고자 그 근거지로서 국가의 관료를 양성하는 이 관료 양성소로서 세워진 게 바로 이 성균관인데요. 특히 연령의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원이 처음에 200명이었는데 50%로 다 깎여버리죠. 100명으로 이제 좀 줄어들게 되고요. 자, 성균관에서도 각종 시험을 치르게 되거든요. 자, 여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는 이제 문과에서 초시와 복시, 전시에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특전을 주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과 있고, 그 다음에 잡과 봤을 때, 잡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관청에서 주로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예전에 이제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잡학까지도 이제 국자관에서 교육을 시켰었죠. 하지만 성균관에는 이렇게 잡학을 공부하는 그런 그 종류가 없었다는 거. 자, 이게 바로 고려시대 교육제도하고 약간 다른 점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과거제도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과거제도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이제 관리를 임용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나 시험을 조금 더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음서를 줬을 때 총 9품에서 5품까지 줬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과반수 이상을 줬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고려를 귀족 사회로 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조선 시대로 오게 되면서 이 음서의 혜택을 9품 중에서 2품으로 줄여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과거를 봐야만 관직을 얻을 수 있는 그 부분이 더 커진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는 양반 관료사회로서 자기의 이 실력의 위주가 되는 그 사회가 됐다고 평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잡과하고 문과보다는요, 문과가 조금 더 등용시되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학교제도하고 연관성은 조금 희박하긴 하지만 이 문과를 봐야만이 이제 높은 관직에 등재가 될 수 있다는 것. 자, 이게 바로 조선시대의 과거제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문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뭐 초급 중급 교육을 거친 다음에 이제 문과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소과를 봐야 돼요. 1차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소과를 보게 되면 먼저 이제 생원과와 진사과로 나눠져 있는 이 소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걸 우리는 합쳐서 생진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이제 생원과하고 진사과로 나눠지는데, 생원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전을, 사서오경과 같은 경전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을 보는 경우고요. 진사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술시험으로서 시, 부, 표책, 자, 이런 것들을 주로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초시를 거쳐야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복시를 볼 수 있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이 속가를 통과하게 되면 생원이나 진사라든지 이런 호칭을 얻게 되고 이들이 성균관으로 입학을 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문과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주로 이제 또 다른 말로 대과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시 중에 가장 수준이 높고, 그 다음에 고급 문반으로 들어가는 등용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대과에 해당하는 문과였습니다. 저 주로 이제 지역 안배주의. 이제 고른 지역을 이제 위주로 해서 이제 실력 위주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능력이 이제 조화가 되게 되면서 고려시대에 비해서 조선시대의 이 관리 등용제도가 조금 더 능력 위주구나 하는 것을 좀 더 알 수 있게 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는 이제 문과 같은 경우에는 초시, 복시, 전시와 같은 3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년시 이외에도요, 정기적으로 보는 신년시 이외에도 별시라고 해서 이제 갑자기 국가 경사라든지 이제 문무관을 뽑는다든지 아니면 성균관 유생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보는 시험이 있는데요. 이건 비정기적인 시험으로 별시라고 하는 시험이 있었고요.
자, 무과 같은 경우에도요,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초시, 복시, 전시를 거칩니다. 자, 이 무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변방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무인들이 많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장군들도 많이 필요하겠죠? 자, 그것 때문에 이제 시행이 된 건데, 재정상의 이유로 이제 조선 후기 때 주로 이제 무과 출신자들이 많이 배출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과의 재정을 이제 보완한 이후에는 이제 신분 상승을 이용하는 그 목적으로 이제 무과를 많이 보는 평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과와 더불어서 무과가 이렇게 시행이 되게 되면서 문무, 양반, 진, 확립에 기여를 하였다는 것이 바로 이 문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타, 자, 역과, 읍과, 그 다음에 음양과, 유류과와 같은 이런 기술직을 이제 뽑는 잡과라고 하는 시험이 있었는데요. 이 잡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시는 없고요. 초시하고 복시와 같은 2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주로 이제 해당 관청에서 학습을 시켜서 이제 해당 관청에서 초시와 복시에 이제 이렇게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주로 해당 관청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조, 이 당상관이 이제 주로 여기에서 이제 실시를 하는데 관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체로 중인들은 이 잡과에 많이 응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술직에 종사를 하면서 이 직을 자손 대대로 세습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교육제도하고 과거제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이렇게 교육이나 과거제도를 이제 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성리학이겠죠. 자, 이 성리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교적인 덕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뭔가 학술적으로 좀 더 체계화된 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리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리학과 같은 학문은요, 주로 우주론, 우주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기론, 주로 신성론이라고 하죠. 자, 우리의 이 몸과 마음, 주로 이렇게 그 심성을, 인간의 심성을 이루는 데는 이하고 기가 있는데, 이하고 기가 어떤 것이 더 우선이 되고 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이기론이고요. 수양론 같은 경우에는 예론이라고도 하는데,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예의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예의를 잘 지켜내므로써 인간답게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지 예의를 중시 여기면서 이런 주장 아래나 예치를 중시 여기는, 자, 이건 바로 이 수양론에 해당하는 예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기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기론은 신성론으로서 주리론과 주기론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주로 이제 주리론이라고 한다면요, 이를 더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라고 하면 원리의 그 이자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상적으로 원리적인 원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일인데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추상적이죠. 자, 주기로는요, 주로 기를 손상시하는 건데요. 자, 이 기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물질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론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이제 중시역이기 때문에 이제 주로 현실주의적이라든지 아니면 그 현실적으로 이제 이 직시해서 보기 때문에 굉장히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주기론입니다. 주로 이제 주리론에 해당한다고 하면 이기 이원론이라고 이제 우리가 그 논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기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라고 하는 실체,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와 기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하고 기가 두 개가 있고, 이 중에서 둘 중에서 이가 조금 더 강조되는 부분을 우리는 이기 이원론 중에 주리론이고요. 주기론은 이기 이원론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론화가 되냐? 이하고 기,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와 눈에 보이는 기하고 두 개로 나눠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 이가 이제 있고 기가 이렇게 있으면 기 위에 이제 이가 올라타서 같이 간다는 거죠. 하나라는 거예요. 어떤 한 이 두 개, 이하고 기가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는 실체가 아니라 같이 타고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이건 바로 이가 이제 말했었던 이기 이론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타고 가야 될 실체가 기이기 때문에 이제 기를 좀 더 중상시 여기는 이기 이론론에서 주기론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실체를 중시하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죠. 주로 주리론은요, 이왕과 같은 이제 학파로서 영남학파에 해당하고요. 주기론은 이의 이제 학파로서 기호학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주리론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원리를 중시하기 때문에
주자의 이 철학을 체계화시키는데 조금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본의 건너간 성리학도 바로 이 이왕이 주장했던 이 주리론이 건너가서 이왕이 일본에서는 성리학의 선두주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기론을 이제 있게끔 해준 이 선구주자들이 있는데요. 그 선구주자를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연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석연덕은 이제 기이론론자의 선구주자인데요. 일단 기를 중심으로 모든 세계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이죠. 자, 기를 중심히 여기는 사람들은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불도 이런 그 세 개의 종교가 서로 통할 수 있다는 회통 사상을 주장하고요. 또 여러 가지 천문, 지리, 의학 등의 다른 사상에도 관심을 보였죠. 그리고 이제 이 주로 개성을 중심으로 한 경기하고 호남 일부 지방의 석연덕 학파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연적과 같은 학파는요, 주로 이제 이기 이원론자의 선구주자인데요. 이를 중심으로 이론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이왕의 영향을 이제 주었고요. 그 다음에 주자 중심의 성리학이 성행하는데 기여를 주었죠. 자, 조식학파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이제 노자사상을 포용하는 사상인데요.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하는 사상입니다. 자, 주로 이제 정렬인 모반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이 북인과 남인으로 쪼개지게 되는데, 북인 계통은 이제 주로 조식 계통이 넘어가서 나중에 광해군과 함께 정치를 함께 하게 되고요. 또 남인 같은 경우에는 이연 계통이 이제 넘어가게 돼서 원본적인 성격으로 나중에 이제 서인과 남인이 같이 예속 논쟁을 벌이게 되는 그 실체가 바로 이 조식학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조식학파가 남인하고 북인으로 나눠졌을 때 남인 같은 경우에 좀 온건한 이왕 쪽을 선택하고 있고 북인 쪽은 강건한 이 조식 쪽을 선택하고 있는 거 이거 다시 한번 나눠보시고요. 자, 이런 이기론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왕과 이로 나눠볼 수 있다고 그랬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왕과 이의 이제 그 논으로 우리가 한번 나눠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이기론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요, 이왕과 이의 두 개의 이 학풍으로 우리가 나눠지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이왕 같은 경우에는 주리론, 주로 약간 추상적이고 이상적이죠. 그래서 약간 근본적인 원리, 행위의 원리에 대해서 그 인간의 심성을 중시 여기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제 인디네란 이후에 이제 일본의 성리학에 영향을 주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의 현실을 반영하면서 나름대로 체계화를 시켰던 건데, 아무래도 사회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취약성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현실적인 면보다는 이상적이고 원리적인 측면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이 저서로 보면요, 이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뭐 주자서 저류라든지, 뭐 이학통록이라든지 이런 게 있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성화십도예요. 자, 임금이 이제 현명한 임금, 성스러운 이제 성악이 성악을 이루는 임금이 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떤 덕목을 갖춰야 되는지 열 가지로 집계해서 집단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성악십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의 주 이론을 한번 보자면요. 주로 현실적이고 진보적이어서 이원보다는 조금 이제 이 기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좀 더 중시 여기는 측면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현실적이죠. 그래서 개혁적인 성격으로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공남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쌀로 대자는 수미법과 그 다음에 이제 임진왜란 전에는 10만의 군대를 양병을 해야 된다는 10만 양병사를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저소로는요, 이제 여러 가지 뭐 도모문다, 뭐 또는 만원봉사 뭐 이런 게 있겠지만 또 중요한 건 바로 이제 이황이 만들었던 성악십도라는 책이 이제 책하고 비교되는 책이죠. 바로 성악지묘입니다. 자, 이 성악지묘는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개혁적이기 때문에 그 이 현명한 신하가요 이 임금을 이제 군주 성스러운 군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기질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집요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집정해 놓은 책이 바로 성악지묘죠. 자, 어떻게 보면 성악십도보다는 성악지묘가 조금 더 이 군주에 대한 이 성향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 학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집요한 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 성리학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서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대부 이 사림 자체에서도 학파가 많이 형성이 된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아까 금방 보았던 영남학파와 기호학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붕당이라고 하는 이
이거를 우리가 조선시대 정치 부분에서 한번 보고 왔었어요. 자, 이 붕당이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는 그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학파의 형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16세기 중반 정도에 이제 우리 사림의 시대죠. 이 사림들이 학설과 지역적인 차이에 따라서 서원을 중심으로 형성이 된 것이 바로 학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런 학파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이 사상적인 그 부분, 스승님의 사상적인 부분을 따르면서도 각각의 이제 정적인 부분을 같이 따르는 약간 정파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선조 때 이제 동인하고 서인으로 이제 형성이 되게 되죠. 자, 동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서경덕 학파에 해당하는 북인과 이제 이왕 학파에 해당하는 남인으로 다시 분파가 되고요. 또 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의와 성원의 학파로서 나중에 이제 예손 논쟁 이후에 황국 전쟁을 겪게 되면서 황국 전쟁 이후에 이제 노론과 소론으로 다시 이제 붕당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광해군 때는 이제 북인이 집권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인조관장 이후에는 서인과 남인이 공존을 하게 되면서 결국 이제 현종 때는 예손 논쟁으로 부딪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론을 한번 볼게요. 자, 예론 같은 경우에는 예약이 중심이 되면서 주로 이제 주장 아래와 예치를 중심으로 해서 예손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주로 이제 예약 연구가 심화되면서 만들어진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학문까지,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까지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와 여러 가지 민간 신앙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고려 후반부터 우리는 억불정책을 시행하게 되면서 불교에 대해서는 이제 억불정책을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태종이 와서는요, 이제 사원을 이제 축소를 하게 되는데 242개 정도로 축소를 하게 되고요. 도첩제를 시행을 해서 이렇게 도첩이라고 하는 이 첩지를 가지지 못한 승려는 이제 승려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승려수를 줄이기 위한 조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종대왕 때는요, 교종과 성종을 통합을 하되 이 사찰을 36개로 축소를 하게 되고요. 이제 이 승려의 수라든지 또 그에 들어간 이 승려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라든지 노비들을 축소시키는 방안으로 이렇게 불교를 조금 이제 정비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세조 같은 경우에는요, 배부정책을 외면하게 돼요. 우리 그때 정치에서도 봤듯이, 유교적으로서는 이제 그 세조가 왕이 될 만한 명분이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조는 불교에 의존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불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도교라든지 포수질이라든지 이런 다른 사상에 이제 의존을 하게 됨에 따라서 불교의 억불정책이 이때 잠시 멈추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강경도감을 설치해서 이제 보산절이라든지 이런 불서를 제작하고요. 원각사지 시층석탑이라는 이제 조선 고려 후기 때 경천사 시층석탑을 그대로 계승한 원각사지 시층석탑을 건립하게 됩니다. 조선시대의 탑은요, 딱 요거 하나입니다. 지금 이 탑은 경천사 시층석탑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겨서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이 원각사지 시층석탑은 우리 지금 서울의 탑골공원의 유리관에 이렇게 부식되지 않도록 네. 모셔져 있고요. 경천사 시층석탑은 우리 저기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에 이렇게 거대하게 위치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명종 때는요, 문정왕후가 불교를 상당히 지지했어요. 그래서 이때 승려 보우가 활동했던 시기가 바로 명종 때였고, 성종 때는 그 도첩제마저 폐지해가지고 유교주의를 심화시키면서 승려가 되는 길을 아예 막아버리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자, 이제 도첩제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보자면요. 일단 승려가 이제 집에서 출가를 할 때 국가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제도로서 이제 그 억불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만들어진 게 바로 도첩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교하고 민간신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도교는 이제 사원을 정리하고 행사도 이제 축소되게 되고 소교소를 설치해서 이 도교적인 행사는 계속 유지가 됐었는데 특히 이제 조광조가 기묘사한테 제거되기 전에 소교소를 이제 폐지하는 이런 개혁정책을 단행하게 되죠. 그래서 소교소가 폐지됐다가 이제 다시 나중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초제를 시행하는 등 도교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자, 풍수지리설과 도착사상은요, 주로 이제 한양을 천도하는 데 있어서 남경길지설을 주장하면서 이제 크게 이제 작용을 했던 건데, 이제 현재 이제 산속 논쟁이라든지 이런 묘지 선정 작용에 이제 큰 영향을 끼치고, 지금도 현재 이제 좋은 묘자리를 선정할 때 풍수지리를 사용하기도 하죠.
자, 민간 신항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많이 통제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세습풍속으로 정착이 되고요. 이제 또 당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사라든지 이런 뭐 환인이나 환웅, 당군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이 만이산에 참성대를 설치를 해가지고 제사를 지낸다는 거, 당군에 대한 제사를 지낸다는 거, 이거는 이제 국가 신앙으로 이제 흡수가 되면서 국가 차원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자, 조선 전기는요, 굉장히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한 시대라고 했어요. 물론 성리학도 많이 발전을 하긴 했지만, 이 성리학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다른 학문들도 이제 폭넓게 수용을 하게 되면서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다고 우리가 앞에서 언급을 하고 왔었는데요. 주로 이제 천문학이나 아니면 의학,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농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병서 같은 거 이런 거에 이제 이르기까지 골고루 이제 발달하고 있는 게 바로 조선의 과학기술이죠. 자, 먼저 천문학을 먼저 보자면요. 혼이나 간이와 같은 천체를 관측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이제 작용도, 작용도는 물식에 해당하고요. 안구일구, 이건 해식에 해당하죠. 그리고 이제 세계 최초로 강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측우기. 그리고 뭐 인지라든지 기형과 같은 토지나 토지 측량을 하는 데 있어서 지도 제작에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었던 것도 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하게 나오는 거, 이것도 출제범위가 한번 있었습니다. 천상연차 분야 지도라고 있어요. 자, 고구려에 그려진 벽화. 자, 이 천문도를 바탕으로 해서 또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건데요. 이때 이 천상연차 분야 지도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제 아, 고구려에 있는 거를 이제 그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 별자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표시를 해놓는 걸 보고 굉장히 이제 놀라웠다고 그러죠. 자, 이 역법으로는요, 이제 칠정산이 있는데, 이 칠정산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세종대왕때 우리나라만의 이제 이 역법을 만든 건데, 우리나라 최초로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제 그 천체 운동을 정확하게 계산한 게 바로 칠정산입니다. 자, 해와 달 또는 이제 다섯 개의 행성의 위치를 계산하는 이거를 설명한 것인데요. 한양을 기준으로 했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칠정산 대표는요, 원의 수시력과 그 다음에 명나라의 대통령을 이제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고요. 자, 이 칠정산의 이제 그 의의를 보자면요, 주로 중국의 역법과 이슬람의 역법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또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춰서 이렇게 고쳐서 쓴 자주적인 역법이라는 거. 우리나라만의 자주적 역법이라는 게 이제 의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의학으로는요, 이제 고려시대에도 의학이 발전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중앙에는 여러 가지 뭐 전의감, 해민국, 동서대비원, 재생원 등을 이제 두기도 하고요. 지방에는 여러 가지 의원이라든지 의학교수원 등을 두어서 의료기관은 이제 고려시대에 비해서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자, 주로 이제 태조에서 정종에 이르기까지 이제 재생원에서 이제 만들어진 책이 향약 재생 집선방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향약 집선방의 이제 저본이 되는 이제 기본이 되는 건데요. 자, 이 향약 집선방은 세종 때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자, 이때 중국 우선을 취약해가지고 이제 향약의 여러 가지 이제 전통을 집대성해서 이제 57가지의 병가지를 구분을 해서 저술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종대왕 때 만들었던 의왕유치. 이 책도 중요한데요. 세계 최초로 동양 최대 의학 대백과사전입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국내 의서를 망라해서 153개를 총 망라해서 정리해 놓은 것으로, 의학의 집대성을 우리가 전적으로 볼 수 있는 책이죠. 자, 그 다음 활판 인쇄본을 한번 볼게요. 주로 이 활판 인쇄본은 고려시대 때부터 우리가 목판에서부터 시작해서 금속활자에 해당하는 활판 인쇄본까지 굉장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죠. 조선시대에도 이 발전은 꾸준히 계속됩니다. 자, 이런 활판 인쇄본이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태종 때는 이제 주자소를 설치를 해서 개미자를 주조하게 되는데요. 자, 이 개미자가 좀 단점이 있어요. 조판한 이제 활자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필요한 활자들을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이제 찍게 되잖아요. 근데 자꾸 움직이게 돼요. 그 활자본들이. 자, 그러다 보니까 몇 장밖에 찍어낼 수 없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걸 세종대왕 때 이제 갑인자를 주조하게 되면서 이제 다시 만들어져서 좀 더 발전하게 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갑인자는요, 주로 이제 뭐 황립이라는 걸 이제 녹여가지고 이제 부어서 고정을 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개미자에 비해서 흔들림이 좀 이제 흔들림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이제 20장 이상씩 인쇄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가빈자입니다.
자, 이 가빙자도 고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인쇄술의 발달에 이제 따라서 지지술도 같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조지서를 공조의 소마본으로 설치를 함에 따라서 서적을 인쇄하는데 이제 조금 더 전문성이 느껴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농서는 우리가 고려시대에도 있었어요. 바로 원나라에 있는 이 농서책을 우리 고려로 이제 가지고 왔었는데요. 고려의 실정과 맞지 않아서 제대로 잘 쓰이지가 않았다는 책이 있었죠. 바로 농상지표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농상지표는요, 잘 쓰이지를 못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태종 때 농서지표라고 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만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편찬해놓은 책이 있고요. 농사직설. 자, 이건 우리만의 농사법으로 이제 최초로 만들어진,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거죠. 주로 이제 우리나라의 풍토와 이제 농민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주로 남방 쪽에 있는 이 농사법을 이제 많이 소개해놓은 것이 바로 농사직설입니다. 우리만의 독자적인 농법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논밭갈이 요령하고 뭐 파종법, 실리법, 농기구들을 저술하게 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자, 북방농법은 이제 되게 천시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방농법만을 중심으로 서술을 했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남방농법에는 굉장히 유용했지만 북방농법에는 조금 미흡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농법을 저술하는 데도 있어서 그 농사기술법보다는 노동력 측면을 조금 더 강조해서 노동력을 조금 위주로 해서 이제 저술이 되었다는 것이 한계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양양놈이라는 책이 성종 때도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경기도 시흥지방의 농법을 정리한 책으로 이제 편찬된 거고요. 또 농가집성은 이제 효종 때 만들어진 건데, 이제 신속이라는 사람이 이양법을 중심으로 이제 주로 수전농법을 소개한 것입니다. 자, 농가월련가 같은 경우는 헌종 때 이제 주로 농촌의 세시포송으로 이제 농가월련가 노래예요.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노래를 흥얼흥얼 불렀던. 자, 이게 이제 농촌에서도 이 농가월련가라고 하는 이 노래가 이제 전해지는 데도 있고 없어진 데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농서책을 바탕으로 해서 농업 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자, 고려시대에도 이미 2년 3작의 윤작법이라든지 시비법이라든지 남부 일부 지방에서는 이양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자, 이 농사기술이 조선 전기까지도 꾸준히 이어집니다. 자, 밤농사에서도 이제 2년 3작이 시행이 되고요. 논농사에서는 이제 남부 일부 지방에 이제 이모작이, 두 번 붙여지는 이모작이 시행이 되면서 주로 이제 마른 땅에 종자를 뿌려서 다 자란 다음에 물을 이렇게 대주는 건사리와 이제 물 이렇게 대놓은 상태에서 직접 종자를 이제 뿌리게 되는 물사리가 시행이 되게 되고요. 모내기법도 시행이 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목화를 재배하거나 누에치기도 이제 고려 후기에서 계속 이제 있었다가 조선 시대에는 조금 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이 과정이 나오게 된다는 거. 자, 이 점 정리해 두시고요. 그런데 이제 조선 전기까지는 이런 이양법과 같은 이런 논농사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금지를 많이 시켰어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이제 이렇게 권유를 하기에는 성공률이 꽤 높아야 되는데 이때 이제 저수지라든지 이런 물을 이렇게 댈 수 있는 그 기술이 많이 부족하거나 그 시설들이 부족했을 때는 성공률이 많이 낮아지니까요. 자, 이런 거에 따라서 국가가 많이 통제를 했다는 점, 이거는 포인트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떤 농법이 있었는지 농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농법은 되게 이제 수사미하고 건사미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수사미 같은 경우에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물을 있는 상황에서 물이 풍부했을 때 쓰는 법이고요. 건사미는 이제 봄철에 가뭄이 들었을 때 물이 없어서 수사미를 할 수 없을 경우에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건사미가 이제 우리 풍토에서 개발한 독특한 농법으로 이제 우리의 이 자연 환경에 맞춰서 적응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농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이제 이약법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국가에서 수리시설이 많이 미비했기 때문에 통제가 들어갔다는 점. 자, 밭농사에서는요, 이제 그루갈 라든지 사이짓기라든지 이런 금경과 간종과 같은 이런 방법으로 경작법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금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리나 밀 수확한 다음에 조홍 반을 심어서 1년에 두 번이나 2년 3작으로 이렇게 연작 상경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금경이라고 합니다.
있고요. 자, 간종 같은 경우에 사이즈키라 해서 우리가 견종법이라 해서 이렇게 이란과 고란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이렇게 여기를 우리는 이랑이라고 하고 여기를 고랑이라고 돼요. 자, 이렇게 이랑이 더도 심고 고랑이 더도 심는 거. 자, 이렇게 이중으로 심어서 이제 좀 더 많이 심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서 보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농사도 이렇게 발전을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농서라든지 이 무기제도도 조선시대 때 많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고려 말기 때 우리가 화포가 이제 전래되게 돼, 화포를 만들게 되면서 화약 만드는 방법이 전래가 되게 되죠. 자, 고려시대는 화통도감을 통해서 이렇게 화약 제조법을 연구를 했었는데요. 자, 조선시대는 이에 맞춰서 여러가지 병서들이 많이 편찬이 되게 됩니다. 특히 세종 때는 총통등록이라고 해서 화포를 제작하는 방법, 사용법,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뭐 한글로 이제 만든다든지 한글로 써놓는다든지 그림으로 만들어 놓는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써있던 게 바로 총통등록이고요. 문종 때 병장도서리라든지 동국병관과 같은 이런 천대사라든지 지침서 같은 것들을 만들고요. 단종 때는 역대병으로 해서 역대의 전투 전략들을 정리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그 원래 앞에 이 앞전에 있었던 그 전투들을 우리가 익힘으로써 이 지금 현재 이 상황에 적용을 하게 되는 그 논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화약 무기에서는요, 이때 조선 전기에선 최혜산이라는 사람이 활약을 많이 했는데 태종 때 화약 무기 제조에 기여를 했고요. 화포는 최대 천보에 달하는 이 화포를 천보에 달한 날아가는 그 사정거리가 천보에 해당했다고 하죠. 자, 그런 화포를 개발하고요. 또 이제 화차라고 해서 이제 우리 세종대왕의 아들 자, 문종이 이 화차를 만들게 되는데 일종의 이제 로켓형 화살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바퀴가 달려 있어서 왔다 갔다 이렇게 갖고 다니기 편하고 또 이제 이 화차에 해당하는 그거랑 약간 비슷하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신기전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병선을 이제 개조했을 때 거북선이 태종 때 만들어지게 돼요. 거북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순신이 만들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이순신이 만든 건 아니지만 이순신 때 우리가 나대웅 장군이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주로 대부분 봤을 때 이 거북선이 태종 때 이제 만들었다 기록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임진왜란 때 사용했던 그 거북선이랑은 모양이 좀 다릅니다. 자, 문학적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문학은요, 15세기하고 16세기하고 조금 특징이 다른데요. 자, 15세기에는 격식을 조금 더 중시여기면서 질서하고 조화를 많이 내세우게 되고, 조선왕조에 대해서 건국을 찬양하는 이런 책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15세기는 이제 우리 관악파의 시대답게 굉장히 자주적인 이 사관의식을 볼 수가 있고요. 16세기에는 개인의 감정과 신성을 중시하는 가사나 시조 같은 것들이 많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조선 전기 문학에는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뭐 악장 또는 뭐 동문서과 같은 이런 이 지배층의 봉건적인 상하 관계를 이제 유지하기 위한 관찬서도 있었고요. 특히 이제 15세기 시조에서는 이제 김종서와 남의장군과 같은 폐기를 상징하는 그런 시조라든지 유교적인 충절을 강조하는 길재와 같은 사람들의 이 시조도 있었고요. 16세기에는 황진이와 윤선도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시조를 발전하게 되죠. 또 이제 설화문학도 이제 서민들이 이제 풍속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그린 설화문학도 발전을 하게 되고요. 주로 이제 사림의 문학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형식보다는 주로 이제 정신이나 뭐 이런 후치 같은 것들을 중시하게 되는데 특히 시조에서는 우리가 시조 문학에서는 이제 윤선도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사 문학에서는 정철을 주로 볼 수가 있죠. 뭐 관동별곡, 삼인곡, 송민곡과 같은 정철의 이 내용은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라든지 이렇게 문학에서 많이 접해봤던 내용이죠. 또 이때 조선 여류 시인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주로 여류 문인들로는 이제 이의 어머니였던 신사인당과 허균의 누이였던 허난설원이 있었죠. 자, 그리고 조선시대에도 이제 고려시대의 청자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자기공예들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조선 초기에서는 이렇게 청자에다가 이제 백토의 분을 칠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이 분청사기가 있습니다. 자, 이 분청사기 같은 경우에는요, 청자하고는 조금 다르게 조금 대중화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자, 이 분청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자가 16세기에 활성화되면서 점차 감소가 되게 됐죠. 이 백자는 16세기에 이제 좀 담백하고 순백의 고상함을 상징하는 선비를 상징하는 그런 자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이제 선비의 취향으로 널리 이어져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됐던 자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 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데 이 백자에다가 청색으로 그림을 그린 청화백자는 조선 후기 때 유행한다는 거. 자, 요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공예품 같은 경우에는 목공예라든지 돗자리공예 이런 천연의 이 재료를 재료의 이 멋을 살린 자연미가 돋보이는 이런 작품을 제작하고 뭐 공예 자수 매듭 이런 것도 많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상으로는요, 주로 15세기에는 궁궐과 같은 이런 왕실의 공동 건물이 이제 주로 특징이 되는데요. 이제 좀 이제 주신부하고 다포 우리가 지난 고려시대 때 문화에서 배웠었는데, 주신부 같은 경우에는 웅장한 모습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고, 초창기 유행을 했고, 다포 같은 경우에는 화려하다고 그랬죠. 주로 이 궁궐에서는 다포 양식이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자연미를 강조하는 창덕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연과 하나 돼서 궁궐을 지어놓은 걸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도성이라든지 불교 건축물 같은 경우에 15세기 우리가 볼 수 있고, 16세기에는 서원이 많이 이제 지어지게 되면서 서원 중심의 이 건축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공축 양식이라든지 서원 가람의 배치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유행이 되는 게 바로 16세기입니다. 자, 조선 전기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조선 전기 그림을 한번 보시자면요. 주로 이제 도화서가 그림을 그리는 그 부서인데요. 여기서 이제 화원들이 그리는 이제 그림도 있겠지만, 이제 안경이 이제 그린 건데, 이때 이 안평대군의 꿈자리를 이제 꿈을 꿨던 그 내용을 이제 묘사한 것이 바로 이 몽유도원도입니다. 자, 이때 신선이 거주하는 그 이상세계를 이제 낭만적으로 묘사했다고 그래서 그 구도가 웅장하고 필치가 굉장히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고사반수도라고 가미안이라는 사람이 그림 그리는데요. 자, 이거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선비가 이제 바다에 있는, 물가에 있는 수면을 바라보면서 명상이 잠겨 있는 모습을 그려놓은 건데, 자, 이게 바로 고사반수도이죠.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조선 전기에 이제 사분자가 많이 유행하게 되죠. 매, 난, 북쪽. 매와 난초, 대나무, 그 다음에 북한. 그리고 이때의 이제 화풍의 특징은요, 약간 고상한 생활 철학들을 이제 많이 반영을 하게 되고, 필치가 굉장히 힘차다는 게 특징이 될 수 있겠고요. 주로 이제 중국의 역대 화풍을 우리가 선택적으로 수용해서 그거를 독자적으로 개척을 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죠. 그리고 이 개척된 화풍은요, 일본의 무로마츠, 이 막부 시대의 미술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16세기 이제 그림을 보자면요, 자연과 하나되는 서정적인 아름다움을 주로 강조를 하게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뭐 산수화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계승이 되고 사분자가 16세기에 만들어지게 되죠. 또 이제 이걸 보면 16세기 주로 보면 이상자라는 사람이 그림 그리는데요. 자, 꽃필 것 같은 이런 위기의 상황에 모인 이런 소나무를 이제 묘사한 것 같은 송화 보홀도라고 하는 그림. 자, 이 송화 보홀도는 이제 바위틀의 뿌리를 이렇게 받고 나서 모진 비바람을 이겨내고 있는 늙은 소나무를 그려놓은 건데요. 이를 통해 그 강인한 정신과 기계를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뭐, 이암이 이제 그린 꽃, 새, 벌레, 개, 고양이들을 묘사한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초충도도 신사임당이 그린 걸로 유명하죠. 풀과 벌레를 섬세하게 묘사를 하였습니다. 글씨로는 이제 안평대군이 썼었던 송설체, 그리고 한호의 석봉체라고 해서, 이 한호의 석봉체가 좀 유명하죠? 자, 음악으로는 이제 백성을 교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국가의 의례와 관련되어서 발전을 하게 된 건데요. 주로 이제 세종 때 이제 박연이 악을 집대성하면서 정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 성종 때 성현이 악학개범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음악을 정리한 걸 책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무용 같은 경우에는 뭐 처요무, 농악무, 무당추, 승무, 산대놀이. 자, 이런 것과 같은 이 놀이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특히 조선 전기에 이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이 음악, 이 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선 후기하고 비교가 돼서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제 이 우리가 그림이나 이런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됐을 때 후기하고 비유를 해서 뭘 해야 된다는 점. 자, 요 점 이제 주의하시고요. 자, 오늘 조선 전기의 이제 문학부는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선 후기로 넘어가서 정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